인사는 까칭 D입니다. 근데 오늘은 짜잔 저거 뭐 갖고 온지 알아요? 팽으로 시작합니다. 팽퀸 아니라 팽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저가 어떤 팽이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세요. 저거 친구한테 받았는데 정말 세요. 근데 얘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돌려봅시다. 친구들 베이블레이드에서 콩콩이 하죠. 콩콩 뛸수 있어요. 얘도 콩콩 뛸수 있어요. 가볼래요? 좀 멀리 있어야 돼, 이건. 정말 좋은 얘예요. 제가 통도 갖고 왔어요. 여기 안에다가 얘를 돌려볼 거예요. 먼저 바닥에서 해볼게요. 바닥에서 하면, 제가 알려줄게요. 바닥에서 하면 홍콩이고, 여기 안에서 하면 토네이도예요. 야, 파란색이어서 토네이도라고 지었어요. 깔깔. 맞죠? 다시 보여줄까요? 다시 보여줄까요? 네,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그럼 얘또 장점이 이거예요. 여기 쇠예요, 이게. 베이블레이드는 거의 다 플라스틱인데 이건 쇠예요. 뒤도 쇠. 그래서 별로 고장날 이유도 없어요. 콩콩 뛰는 거 다시 한번더 보여줄까요? 잘 보세요. 얘가 너무 빨라서 조금 이렇게 보이겠지만 하여튼 콩콩 튀었어요. 콩콩 이렇게 근데 얘는 딱세 번만 콩콩 튈수 있어요. 왜 콩콩 튀는지 알아요? 여기 이쪽 때문이에요. 이쪽이 딱좀 납작해요. 조금 볼록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콩콩 뛰는 거예요. 납작해서 좀. 이제 여기 안에서 해볼게요. 이쪽으로 보세요. 이 투명한 곳으로. 알죠? 근데 너무 빠를 텐데. 네,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요? 여기에서 하면 콩콩 뛰지 않아요? 신기하죠? 여기 정말 오랫동안 돌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이죠? 팽이. 다시 해볼까요? 그럼 얘가 정말 세요. 어쨌든 얘가 파크에서 이렇게 움직인 적도 있다. 제가 제일 센 파워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세게 팍 하겠습니다. 힘 세서 정말 이게 잘될 거예요. 여기 있어. 빙빙동비다. 빙빙빙빙 돌아요. 머리가 빙. 네. 지금 정말 잘 들고 있어요. 앞으로 보여줄까요? 보고 싶으면 앞으로 또 보여주죠. 앞으로 보면 좀더 자세히 보일 거예요.
정말 잘 쫓아. 그렇죠. 어? 이상하다. 이건 여기 기어줘인데 나 왜 이러지? 무섭다. What? 세상이 거꾸로 된 느낌? 네,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 세상이 거꾸로 된 느낌이라고 할 때 좋습니다. 크크. 다시 보여줄게요. 이게 제일 세게. 더 세게. 날아가네. 제가 너무 세게 했나 봐요. 너무 세게 하면 나 안 좋구나. 근데 너무 세게다. 그럼 이쪽에 바람도 나요. 정말 시원해요. 이쪽 가까이서 있으면 바람도 나요. 보이죠, 아침 팬이. 잘 보이네, 저거 지금 행위가 얘밖에 없어요. 친구가 준 거. 그 다음에 얘가 버스트도 날 수 있어요. 이게 베이블이도 아닌데. 그리고 밑에 이게 이게 너무 많이 이거 잘 안 빠지지만 이거 잘 안 빠지지만 여기에서 싸울 때 저가 이렇게 해봤거든요. 이거 딱 돌리고 바닥에다가 빙빙 돌죠? 빙빙 돌죠? 여기에다가 그냥 저가 밑에를 계속해서 때렸어요. 그러더니 이쪽에 폭발하더라고. 지금 센 모드랑 약한 모드가 있어요. 약한 모드로 하면 한 방에 버스 세고, 중간 모드로 하면 그냥, 조금만, 이쪽, 이걸로 막 때리면 조금 팍 부서지고, 이게 제일 센 모드예요. 이게 제일 센 모드예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이게 멋져요, 정말. 이쪽도. 이쪽은 뭔가 이쪽이 정말 멋져요. 보이죠? 이 팽이 이름을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체가 전혀 이렇게 지었어요. 이름 이의 이름은 바닥에서 아마 홍콩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아마 토네이도예요. 이름이 두 개예요. 홍콩의 모드 다시 해볼까요? 저 뭐 알려줄까요? 얘가 퓨해서 팍 들어간 적도 있나요? 해볼까요? 근데 운이 좋아서 돼 있구나. 운이 좋아야 돼요. 야!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떡하니? 어떡하지? 이렇게 보여줄게. 일단 이 통에 들어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당연히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거예요. 전 여기 뒤에서 하겠습니다. 3, 2, 1, go. 아우, watch. 이씨, 이 팽이 녀석. 날 때려. 이 팽이 녀석. 날 때려. 잠깐만 실례 좀 하겠습니까? 이 팽이 좀 때릴게요. 야 봐봐. 아, 내 손 아파. 팽이가 뚝 들었어요. 화난다. 점점씩 점점씩 세다고 내가 팽이한테 말했으니까 얘가 때리네. 약하다고 말해야 되나? 약하다. 이제 한 때리고 박수.
오늘은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팽이를 돌려보고 재밌게 놀아보고 이 팽이에 설명해봤는데 어땠나 어땠으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막 하늘에서 하여튼 빠이 저 팽이 좀 혼내고 올게요.